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, 오늘은 제1회 패스5도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이 바로 패스5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. 패스5도 앱은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 앱입니다. 인터넷에서 패스5도 앱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을 하시면 저와 가까운 매장이 나옵니다. 이 매장에 커피를 주문하시면 그 매장 점주가 매장에서 커피를 만듭니다. 저희가 가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면 됩니다. 근데 제가 저희 집 근처를 실행을 해 보았는데 가까운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아무리 가까운 곳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할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점주님에게 왜 패스오도 앱을 안 쓰시냐고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점주님은 전혀 이 앱에 대해서 금시초문으로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점주님에게 패스오더 앱을 소개하는 공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 패스오더란 테이블에서 주문하고 원거리 주문도 결제도 가능합니다. 점주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점주님들은 인건비 비용이 늘어서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. 패스오더 앱을 하면 회전율이 높아서 인건비의 비중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021년에 카페 트렌드는 비대면 언택트입니다. 언택트 스마트 오더를 할 수 있는 패스오더 앱을 사용하면 서로 얼굴을 볼 필요가 없이 간단한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카페의 폐업률이 87.9%가 되고 생존율도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. 회전율 상승으로 매출 증대까지 할 수 있는 패스워드 앱을 점주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도입 시 장점으로는 인건비 감소와 주문 자동화로 회전율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. 5%와 10%의 적립 비용은 패스워드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. 재활용률이 81%가 넘어 손님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점주님들은 패스워드 앱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